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시대를 대표했던 사상으로는 성리학이 있었죠. 자, 그 성리학의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의 흐름을 이어왔던 그 사상의 변천사와 또 이 성리학에 대해서 반대적인 흐름을 타고 있으면서 현실적인 학문을 연구했었던 실학사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성리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시대의 15세기 때 이 정착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그 우리가 이제 1392년에 조선이 세워지기 전부터 이 성리학은 바로 신진사대부를 대표하는 사상으로서 연구가 되고 이 원나라로부터 이제 전해지게 됐죠. 그 이후부터 이제 차츰차츰 정착이 되기 시작해서 조선 전기 때는 이 성리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5세기에는 성리학이 정착했던 시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16세기에는 이 정착됐던 성리학이 조금 더 이 사상의 이 흐름을 좀 달리하는 이 학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들 이 학파가 서로 경쟁을 하는 구조로 하면서 이제 서로를 견제하면서 학문적인 구조를 넓혀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성리학이 굉장히 융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황과 이희를 대표하는 이 성리학의 이 학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자, 여기 있는 이황은 동인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이제 이하고 기, 이익이론 중에서 이제 특히 이를 중시 여기는 사상이었고요. 이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를 중시 여기는 사상이었었죠. 자, 이쪽에는 이 이황 같은 경우에는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이하고 기를 따로 보면서 이를 더 중시 여기는 사상이었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기 이론론으로서 이하고 기가 함께 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기 위에 이가 이제 올라타는 형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로써 이제 기가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보였을 때 바로 이의 성리학이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융성되었던 이 성리학은요, 17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학파가 이제 각각 형성이 되면서 이들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바로 분당이 결성되는 계기와 이제 합쳐지는 그 시기겠죠. 자, 이렇게 학파가 형성되고 대립되는 17세기에는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임진왜란 이후에 그 사태를 수습하면서 이제 공명첩이라고 하는 이 신분제를 흐트러뜨렸던 이 첩지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신분제도가 살짝 문란해지는 시점에 이 병자호란을 겪게 되면서 이제 이 서인하고 이제 남인이 공동으로 이제 주체적으로 갔던 이제 그 실세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북인이 이제 쫓겨나게 되고 이제 남인하고 서인이 같이 가게 되면서 이 서인이 주로 이 인조 반정을 하게 된 명분으로 의리와 명분을 중시여겼죠. 자, 이런 의리와 명분을 중시여겼던 서인을 중심으로 이 학파가 이제 주도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 서인 계열에서 이제 노론과 소론으로 이제 나누어졌을 때 특히 이 노론 계열은요 주자 성리학 자체를 엄청나게 절대시해가는 그 수준으로 이제 쭉 이제 정립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주자 성리학의 절대화의 대표적인 이 인물이 바로 서인의 거장이었던 송시열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송시열이라는 사람은 이 주자 성리학을 절대화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잘 알아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절대화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주자 성리학에 있어서 이제 이 주자가 만들어 놓은 이 성리학 자체를 변화시켜서도 안 되고요. 이 자체를 이제 그대로 신봉하면서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 이런 거 있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반대로 소론 계열에서는 주자 성리학을 상대화, 즉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바로 이 주자 성리학을 상대화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성리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탄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주자 성리학을 절대화했을 때는 무조건 이제 주자 성리학에 대한 이 교리를 무조건 외우고 암기해서 그거에 대한 교리 자체를 무조건 신성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주처럼 교주화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주자 성리학이 절대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 성리학은 호랑 논쟁이라는 이 논쟁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성리학이 교조화되는 이 시점과 상대화된 시점으로 나눠지는 이 시점에서는 이 조선 후기에는 어떠한 영향력이 있었고 어떠한 배경이 이제
시대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게 되면서 이 지식인들은 굉장한 좌절감을 겪게 됩니다. 자, 어떻게 좌절감을 겪게 되냐면요. 일단 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의 주체를 놓고 이제 우리가 뭐 이기론이니 뭐 예론이니 이런 것들을 이제 내놓으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자기의 논쟁을 펼쳤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 실질적인 이 어려움에 놓여 있었던 이 양난에서는 그렇게 쓸모가 없었던 학문이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백성을 구제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게 되면서 이제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서로 이제 자기 회복 방법을 놓고 이 주자 성리학을 이제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이런 이 주자 성리학이 절대화와 이 주자 성리학을 상대적으로 보는 이 주자 성리학의 상대화가 이렇게 두 군데로 확실하게 나누어지고 있는 이 배경은 바로 이 양난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이후에 이제 이 호랑물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우리가 조선 후기에 따르면 사회적인 변동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게 되면서 인간관이라든지 자연권에 따른 이 변화가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호랑물제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호롱과 남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렇게 호랑 논쟁에 대해서는 많은 이 그 논쟁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호롱과 남론을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호롱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인하고 물이 성이 이제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인물성 이론이죠. 어떻게 다르냐? 자, 이 인을 우리가 이런 성의 군자로 보거나 이런 유자들로 본다면 이 물을 우리는 오랑캐로 봤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인하고 물은 도저히 이 성이 같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낙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바로 이 인간과 이런 사물에 속한 이런 동물, 즉 오라케 이쪽의 본성은 어차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일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이제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낙론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호론이랑 낙론으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 호론 같은 경우에는 이 오라케 자체, 즉 이 오라케를 뜻하는 건 청나라를 뜻하는 것이겠죠. 이 청나라를 이제 보았을 때 이 청나라를 응징해야 되거나 우리랑 함께 하지 않아야 될 하위급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 호론인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후에 위정척사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낙농 같은 경우에는요, 어차피 본성이 같기 때문에 이들에게 좋다고 느낀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느낀 것이죠. 그래서 후에 북학사상에 이 대표적으로 이제 화해론을 극복하게 되면서 북학사상의 대표자로 나가게 되는 게 바로 이 낙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호랑 논쟁이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는요, 우리가 조선 후기에 이제 경제나 사회에서 봤듯이 이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되고, 이제는 농민만이 이제 그 우대되는 사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농민이 아니고서도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면서 상인이라든지 수공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한 이제 부적인 영향을 행사하게 되면서 특히 이제 이 분홍, 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 농민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신분제도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이제 웬만하면 양반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하게 되었죠. 이렇게 된 사상 속에서 새로운 이 정치 사상과 사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경향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특히 이 조선 후기 사회 변동이 이렇게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사상적인 대응들이 우리 지식인들 차원에서는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요, 이렇게 사상적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청나라에 대한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어요. 이 청나라가 여진족 아닙니까? 이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미개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물성, 이제 인물성, 이론, 인물성 동론 이런 것처럼 인하고 물 이렇게 이 물로 이제 이렇게 동물로 이제 치부를 해버리는 것 같이 이렇게 오랑캐 자체를 우리는 동물로 치부를 해버렸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오랑캐를 밑으로 되게 많이 깔아뭉갰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청나라의 문물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것을 접하고 와서는 이들의 이 문물에 대해서 충격을 받게 되는 면이 이제 대외적으로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성리학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봉을 하는 이쪽 파들은 이제 이 호락 논쟁을 이제 거치게 되면서 이제 그들만의 이 성리학을 이제 옹호하게 되는 거고요. 이 주자 성리학에 대해서 상대화했던 이 성리학적인 이해에 대해서 탄력성을 가졌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윤유와 박세당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리학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이 있을 거라고 주장했던 윤유와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노정사상이랑 이제 합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이 교리를 펼쳤었던 이런 박세담과 같은 이렇게 주자 성리학을 다르게 보려고 했던 이 사람들끼리 둘은 굉장히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겠죠. 자, 이런 면모에서 보자면 주로 이 송시열에 해당하는 이 주자 성리학을 절대화했던 이 송시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주자 성리학을 상대화했던 이 윤유와 박세담을 바로 이 사상을 어지럽히는 이런 종족이라는 걸로 이제 사문난장이라고 하죠. 이걸로 몰아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자, 사상 하나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 자, 이때 당시에는 성리학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정신적인 흐름을 이제 가늠하는 이런 사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리학이 모든 이 조선의 사회나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가운데 이렇게 주자 성리학에 대해서 절대화했던 사람, 상대화했던 사람이 결국은 이 소론에 속했었던 이 주자 성리학에 대해서 절대화했던 이 사람들이 상대화를 억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자 성리학을 상대화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억압을 당해서 없어졌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성리학적인 이해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학문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그 학문이 바로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양명학은요, 성리학이 이렇게 교조화되면서 절대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너무 형식적이 되어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것으로 원래 주자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양명학 같은 경우에서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지행합의설이 전제조건이 돼야 되고요. 또 그러면서 실천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주로 이제 우리가 이 주자성리학을 상대화했던 이 소론을 중심으로 해서 받아들여진 이 양명학은요. 뭐 치안지설이라든지 성증리설이라고 하는 이 성리학에 반대해서 신증리설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양명학인데요. 양명학은 왕 양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양명학을 이제 창시했대서 양명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자, 이 양명학은요, 후에 이제 정제도를 비롯한 이 정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강화학파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정제도라는 사람은 조선에 수용되었던 이 양명학을 체계화시켰던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때 이제 만물일체설 모든 것들은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만물일체설을 주장하게 됨으로써 양명에 있어서 학문적인 체계를 수립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인 군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들도 이제 도덕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민들을 강조하게 되면 신분제도 자체를 이제 폐지할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과 이제 같은 흐름을 맺게 되겠죠. 자, 이런 양명학은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말의 일제시대 때 박은식과 이런 정인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양명학의 부흥을 주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걸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양명학까지 한번 보게 되는데요. 특히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은 바로 이 강화학파를 형성했던 정제도입니다. 자, 이 강화학파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에서 학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화학파예요. 그런데 시험에 예전에 출제됐을 때 이제 이 강화학파하고 저기 우리 원산에 있는 원산학사나 뭐 이런 거랑 같이 해서 묶어서 같은 지역이 아닌 거를 찾으라고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알다시피 이렇게 강화학파 자체를 이제 물어보는 것도 있고 정제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양명학과 강화학파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 다음에 19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이런 학문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이런 학문을 주장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연구하자.
실학자죠. 자, 19세기에는 대부분 이제 실학자들이 대두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실학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의 이 사회 경제적인 이런 발전이 이 실학이라고 하는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이 계기가 되는데요. 주로 이제 양반 지배 질서가 이제 붕괴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 양반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피지배층은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해서 새롭게 올라가게 되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새로운 사회 경제적인 이런 흐름에 맞서서 이제는 이 사상이나 이런 학문 같은 것도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써야 된다는 흐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대외적으로는 이제 서학이 이제 전례가 되는 거예요. 서학은 이제 우리가 천주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천주교가 서양 학문인 서학으로 전례가 되었었죠. 자, 이렇게 서학으로 전례가 되었던 이 천주교를 보아하니 실증적인 이런 학문이 고증하게 이 특징이 이 조선 후기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서학의 영향으로 이 고증학적인 학풍이 널리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조금은 유학 같은 것도 이제 새롭게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리학적인 이런 학문 체계나 이런 방식 같은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사회 개혁적인 이런 사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실학은 그래서 근대 지향적이고 또 민족적이고 실질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실증적이고요. 그 다음에 피지배층의 이해를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상은, 이 실학이라고 하는 사상은 이제 어떠한 형식으로 이제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이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연구를 했다는 것이 바로 이 실학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실학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실질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이 주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계점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실학자들이 대체적으로 권력 중심에서 벗어난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정책 안에 있는 중심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이 사상이 그 정책에 반영이 되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이제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적용되는 이런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들이 중심부에 있는 핵심 인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적용되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성리학적인 이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면서 이들의 요구가 조금씩만 이렇게 아주 조금씩만 이제 수용이 되는 개신 유학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는 거. 자, 이 부분 잘 알아주셔야겠죠? 그럼 실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실학은요, 일단은 이 농업을 중시하는 중농학파와요, 상공업을 중시하기는 중상학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중농학파 같은 경우에는 경세치용학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농업을 중시 여기면서 이 토지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자영농을 육성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토지를 나누어 주자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이제 가지고 있자는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뭐 조세제도, 군사제도, 교육제도의 이런 폐단을 시정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유영원의 사상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영원 같은 경우에는 저서가 반개수록이라는 저서가 있는데요. 이 반개수록이라는 저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이 토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균전론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 균전론 같은 경우에는요, 관리나 선비나 농민, 자, 이들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는데 차등있게 분배해 주라고 해요. 그럼 누구에게 더 많은 토지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선비에게 좀 더 많은 토지를 주게끔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보면 성리학적인 사상에서 아직은 조금 덜 벗어났다는 것이 조금 느껴지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또 이 토지를 이제 국유화, 국가의 토지로 이제 다 불러들이면서 국가의 재정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그 주장이 바로 유영원의 균전론인데요. 실질적으로 토지의 면적을 사용하는 경무법을 사용해서 이제 각각 호구에 부과되었던 이 역역을 토지로 이제 부과가 이제 시키게 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자영농을 바탕으로 농사와 병사가 일치되는 농병일체 군사 조직하고 이 여러 가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농 일치의 이 교육제도를 이제 확립시켰던. 자, 이 사람이 유영원 이거니까 우리가 잘 보시고요. 또 양반이 이제 있었던 이런 문벌제도나 과거제도, 이 노비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는 점. 자, 이게 바로 유영원의 이
특징이 되겠죠. 역시 이 유영원 같은 경우에는 반기수록이라는 책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 유영원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요구했던 토지개혁은 준조돈이었다는 거. 자, 이 부분이 중요하게 나오겠죠. 자, 두 번째는 이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익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성호합파로 이제 유명하게 되는데, 이제 이 책이 바로 저서가 성호사설이죠. 자, 여기에서는 대부분 이제 토지제도를 봤을 때 한전론이라는 이 논의 되는데요. 이 한전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토지를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각각 다른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국가에서 팔지 못하는 땅을 영업전으로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토지를 이렇게 갖고 있는 땅이 됐을 때, A라는 팀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A라는 사람은 이제 뭐 50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여기는 30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여기는 10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봐요. 그럼 영업전으로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10무로 결정을 했었을 때, 이 10무를 가진 C는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적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이 10물은 절대로 팔 수가 없는 영업전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B 같은 경우에는 30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 수 있는 땅은 20물밖에 되지 않아요. 10물은 무조건 남겨놔야 되는 땅이라는 것이죠. 50물은 그러면 얼마를 팔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40물을 팔 수가 있고 이 10물은 남겨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이제 뭐 땅을 피치 못하게 팔려고 하더라도 이 영업전인 신무, 영업전은 절대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이 신무라고 하는 이 땅 안에서 딱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죠. 자, 이것이 바로 한전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거의 의의는요, 아주 가난한 농가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 영업점만큼은 확보할 수 있도록 이제 해놓은 조금 더 점진적인 토지개혁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익에서 봐야 되는 건요, 육종폐단을 주장했던 이 육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육종폐단, 육종은 뭐냐면요, 나라를 갉아먹는 여섯 가지 돈 먹는 그, 이제,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양반제도, 노비제도, 과거제도, 사치와 미신숭배. 자, 요런 것들이 바로 육종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종무는 여섯 가지 폐단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전론과 그 다음에 육종 폐단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성호사설이라는 책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중농학파의 마지막을 꽃피웠던 실학자 정약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 정약용에 해당하는 정약용은요, 중농학파에 해당을 해요. 하지만 이 중상학파로 연결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실학을 집대성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정약용인데요. 아까 이익의 이 학파였던 성호학파의 이 기초 위에다가 이 북학사상을 수용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실학을 완전히 집대성했던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고요. 우리도 실학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정약용이 되겠죠. 자, 이 정약용은요, 책을 좀 상당히 많이 지었어요. 자, 먼저 마가회통이라고 해서 뭐 홍역이라고 하죠. 이 홍역을 마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홍역의 치료 방법을 제시했던 마가회통이라는 책. 자, 요걸로 인해서 이제 시험에 출제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 마가회통도 잘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경세유표, 그 다음에 몽민심서, 흥문신서, 여유당전서. 자, 이런 책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문제 및 이 직업관을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일단은 양반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지방에 살고 있는 이런 사제, 자, 이 사족도 농사와 생산활동에 종사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농공상. 자, 한마디로 직업의 평등, 농업만 중시적일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상인이라든지 수공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평등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기회론을 우리가 살펴보자면요. 인간이 동물하고 구분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동물들도 자기들만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죠. 자, 이건 바로 뭐냐면요, 기술을 보유하고 두 손이 자유로우니까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 요것이 바로 기획론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정연구 하면 반면구도 굉장히 많죠. 자, 우리 수원화석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정전을 위해서 만들었던 대다리. 그리고 수원화석 중쪽. 자, 여기에 거중기를 이제 이용하게 되죠. 이 거중기는 이제 무거운 돌이나 이런 것들을 뭐 여러 사람에서 들어야 될 거를 한 사람이 무게를 좀 더 가볍게 도르레 원리를 이용해서 가볍게 들 수 있는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 이 발명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책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책들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대표적으로 목민심서. 이 목민심서 같은 경우에는 목민관들에게 이르는 그런 이 목민관들이 갖추어야 될 그런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여러 가지 지방행정을 개혁하는 그런 내용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세위표는 이제 중앙과 지방의 이 정치제도를 개혁할 것을 가지고 있고, 현몽심서는 형벌에 관한 이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량화면 또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삼론이라고 있는데요. 이 세계의 논은 지금까지 출제된 바가 그렇게 자주는 없지만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부분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삼론 중에서 이제 원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왕의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백성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백성으로부터 왕의 권력이 나오기 때문에 왕은 백성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루서나 이런 루소와 같은 사람들처럼 이제 국가의 주민은 이제 국가의 주인은 백성에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은 자기네들의 이 대표자에게 잠시 위임한 거일 뿐이라는 거죠.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백성을 중시해야 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탕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자는 백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천명의 대행자가 이 천자이면서 그 천명은 또 민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천자가 천명을 거역했을 경우에 이 민심에서 천명이 나온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그 죄를 물어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탕론이고요. 전론은 이제 지주전후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졌던 이 토지 개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무상몰수해서 전국의 토지를 다 국유화하자는 여전론을 주장을 했었고요. 또 이 여전론 주장과 함께 현실적인 방안으로 만들어진 정전론까지 이 두 가지의 토지제도도 주장을 했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토지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 여전론부터 한번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은요, 마을 주민들이 각각 한 사람의 이제 이장님의 지휘하에서 함께 공동으로 농장을 같이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 운영을 해 나가면서 그 노동량에 따라서 이 소득을 분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약간 공산주의적인 공동 생산에다가 공동 분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자, 한마디로 공동 농장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정전제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우리가 중국의 주나라에서 정전제를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정자로 토지를 구획을 하죠. 그래서 각각 각각의 8개의 집이 각각의 농사를 짓고, 여기는 공동으로 8개의 집이 공동으로 이 농사를 지어서 여기 있는 걸로 이 가운데 있는 이 공동 땅에서 나오는 것만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정전제. 자, 실질적으로 이거는 주나라의 이상적인 이 토지제도로 우리가 여겨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정전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실시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토지 구획에 있어서도 이렇게 정자 구획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중국은 넓은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정자 구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토지가 그렇게 넓지가 못하니까요.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재해석된 정전제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노동력을 기준으로 하는 정전제인데요. 고유 노동력, 그러니까 이 각 가정에 있는 얼마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있게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0명의 가족이 있는 집과 5명의 가족이 있는 집, 한마디로 이 두 개의 집이 똑같은 땅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가족을 가지고 있는 집이 조금 더 많은 토지를 가지고 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정전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있는 재해석된 정전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자영농을 육성하는 물론이고요, 지주제의 폐지를 할 수 있는데 목적을 두는 토지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이 유형은 이익, 정약용이 바로 이 중농업파의 대표적인 이 학자들인데요. 대체적으로 이 중농업파는 토지를 분배하는 데 굉장한 이 주장을 집중해서 했다는 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상공업을 중시하게 했던 중상업파에 대해서 볼까요? 주로 이요무생학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이제 이 18세기 전반에 이루었던 중농업파와 달리 18세기 후반을 주로 이제 주름잡았던 학파입니다. 자, 이들은 이제 주로 토지 소유 문제가 아니라요, 농업 기술의 발전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것. 그리고 또 이 생산력이 증대를 하게 되면 농민이 굉장히 생활이 개선이 되겠죠. 그러면서 상공업을 이제 진흥을 시켜서 이제 부강한 나라, 부자가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유수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유수원이라는 인물은요, 일단 우서라고 하는 이 저서가 대표적인데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물을 비교했어요. 그러면서 정치, 경제, 신분, 사상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이제 비교 분석한 결과 그 개혁안을 제시를 하는 건데요. 주로 이제 토지 제도를 개혁하는 그 개혁론보다는 이제 농업의 상업적인 경영, 상품 작물이라든지 이런 상업적인 경영과 기술을 혁신하는데 조금 더 주장이 그쪽으로 이제 많이 모이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신문관이나 직업관 같은 경우에는 유형원이랑은 조금 다르게 문벌을 다 폐지하고 학교, 과거, 관리 등용 제도를 다 개선을 해서 만민 평등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유수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상업관 같은 경우에서는요, 상인 간의 이 경영 규모도 확대하고, 그러면서 상업자부를 육성하고요, 상인 간에 이제 서로 이제 물자를 낭비하거나 가격을 조작하거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상업 활동을 국가에서 통제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요, 화폐를 유통해서 이런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이제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화폐가 필요하다 해서 화폐를 좀 더 유통하는 것을 강조했고요. 또 상점 개설하고, 우마차 사용하고, 광업, 수공업, 수산업화, 뭐 이런 것들을 다 생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킬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유수원이죠. 유수원의 특징은요, 이렇게 유형원이랑은 이제 조금 다르게 이제 상업공상의 평등, 그러니까 직업의 평등, 자,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게 바로 유수원이고요. 또 이제 홍대영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이 홍대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기술하고 조금 더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요. 자, 이 홍대영의 책은 담엄서로 이제 유명한데요. 이 담엄서 이외에도 이제 임하경륜이라는 책이 있어요. 임하경륜은요, 서인 남자들에게 이결에 이제 토지를 지급하면서 토지를 지급해준 대가로 이제 병사적인 일을 함으로써 병농일체의 군대를 조직할 걸 제시한 책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비들이 대부분 이제 글을 공부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신분의 처신 때문에 이제 놀고 먹는 선비들이 많았었죠. 이 놀고 먹는 이 선비들이 생산활동에 종사하기를 권유하고요. 뭐 인재를 등용한다든지 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사회개혁을 주장을 했었죠. 자, 의사문답에는 별표 3개를 해야 합니다. 자, 의사문답 같은 경우에는요, 서양의 이런 과학기술들을 소개를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지구가 이제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지구 이외에도 여러 개의 별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구이다. 자, 요렇게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의사문답인데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문벌제도 철폐하고요, 성리학적인 이런 이 사상을 극복하고, 이제 화해관에서 탈피하기를 바라면서 썼던 책이죠. 자, 이런 이 홍대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토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균전제를 이제 주장을 했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기술문화를 장려한다든지 이런 신분제도를 철폐한다든지 성리학을 극복해서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홍대영의 사회 정책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출제가 잘 되는 박지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반 풍자 소설로 유명하죠. 바로 양반전으로 유명하죠. 자, 일단은 이 박지원이 이제 연안이라고 하는 이제 연호를 쓰기 때문에 이 연호라기보다는 자, 연암이라고 하는 호를 쓰기 때문에 연암 박지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암학파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 박지원의 저서 중에 관홍속초.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농기구를 독립된 이 항목으로 봐서 농기구에 대해서 정확히 서술을 해놓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한정론을 주장을 했던 게 바로 이 박지원인데요. 이게 한정론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익은 이제 팔지 못하는 이런 팔지 못하는 땅을 영업존으로 설정을 했죠. 박지영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사들이지 못하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해놓은 것이 바로 이 한전돈인데요. 여기 이익에서는 하한선을 주장을 했다면 박지원은 더 이상 사들일 수 없는 상한선을 그어놨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같은 한전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팔지 못하는 땅에 한계를 그었고요. 여기는 더 이상 사들일 수 없게끔 사들이는 데 있어서 상한선을 이렇게 그어놨다는 것이 바로 특징인데요. 일단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 면적의 토지 소유는 허락을 하는데 그 이상은 사들이지 못하게 제한을 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알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거나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요. 양반 문벌제도에 대해서 이것은 대부분 생산성이 너무 떨어진다. 요걸 비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업적인 농업을 장려하면서 여러 가지 수리시설을 확충하는 이런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일기가 바로 열알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반전화 호지. 여기에서는 양반을 풍자했던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 사회 부조리를 비판한 내용이 나왔죠. 자, 이 박지원은 일단 열알기, 양반전, 그 다음에 관원소총. 자, 요 부분. 그리고 한전원에서는 상한선을 주장했다는 거. 요거를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실학자 하면은 이제 정약용하고 비슷하게 시험 출제도 많이 되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된 인물이 바로 박재가이죠. 자, 이 박재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중상주의 이론을 정리했던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청나라하고 통상을 강화하면서 수레나 선박을 이용할 것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벽돌을 이용하고 신문제를 타파. 그리고 신문제를 타파하면서 무조건 검수할 것을 강조한 게 아니라 써야 된다는 소비론을 주장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이 재물 같은 것들을 셈에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재물은 셈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말라버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화폐가 이제 쓰이게 되면서 계속 돌고 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돈이 있어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쌀을 많이 수확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팔았죠. 그래서 이제 화폐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고기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럼 그 고기를 이제 제가 사가지고 오면 이 고기를 파는 사람이 또 수입이 생기죠. 그럼 뭐 이 사람은 또 신발도 사러 갈 수도 있고, 또 이러면서 계속해서 언젠가는 이제 계속 돌고 도는 이런 경제 유통을 거치면서 이제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될 거라고 했던 게 바로 소비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반도 상업에 종사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공상,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사람이 바로 상인입니다. 자, 이런 이 박재가는요, 특히 이제 개국통상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특히 청나라의 무역선을 파견을 해가지고 이 바다의 통상에 이제 길을 열어서 중국에서 행하는 이런 세계 무역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상업을 중시하겠던 이런 박재가 같은 경우에는 무역도 굉장히 중시하겠으니까요. 특히나 청나라는 발달의 문물이 많은 나라죠. 자, 그러면서 이 북한교에서는요, 이 청나라의 풍속이나 제도를 시찰하고 돌아와서 쓴 책인데, 이때 이 시대에 당면한 문제를 논했던 책으로 청의 이 문물 도입이 구국강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박재가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중농학파와 중상학파와 같은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실학자에 대해서 한번 보았는데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시험이 출제되는 경향은 이렇게 실학 성리학에 대해서 보았을 때는 여기는 주자 성리학의 절대화와 주상 성리학의 상대화를 했던 이 둘의 이 대립 과정. 그러면서 주자 성리학의 절대화를 했던 송시열이 주자 성리학의 상대학자였던 윤유와 박세장을 사문단적으로 몰아서 죽였다는 것. 자, 이 점이 좀 시험에 잘 나오고, 호랑 논쟁 같은 경우에도 호롱과 낙론으로 비교해서 출제가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학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실학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은 바로 이 성리학에 대해서 교조화되고 있는 이 성리학에 대해서 비판하는 과정에서 농업을 중시하는 중농업파와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업파로 나눠져서 각각 이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근대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게 됐을 때 이 중농학파, 중상학파로 이어지는 이들이 나중에 이제
뭐 개화파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해서 이제 옮겨가게 되니까요. 자, 이 부분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일단 4장은 이 성리학과 실학. 이 부분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선 후기의 문화를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주로 조선 전기에 있는 것과 비교를 좀 해서, 특히 그림 부분, 회화 부분이 좀 시험에 잘 나오고, 서민 문화에 대해서 출제율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